자,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좀 차분하게 갈까요? 뭐 원하신 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소연입니다. 이 비하인드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제 작업을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우리 네버랜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번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비하인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라투터와 한과 지금 이번에 나올 곡이 작곡은 안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 곡 쓰고 나서 이 방을 사실 받았거든요. 제목 말해도 돼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 여기는 저밖에 없는데 제목은 루리트레오. 가사가 있어요. 내용을 먼저 얘기하자면 이게 세뇨리타? 말해도 돼요? 세뇨리타예요. 제목이 바로 세뇨리타입니다. 세뇨리타 이런 곡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이제 첫눈에 둘 다 이렇게 필이 꽂힌 거예요. 둘 다 이렇게 필이 탁 꽂혀서 이렇게 쳐다보나요? 아니면 근데 우리는 진짜 딱 꽂힌 거 둘 다 알았으니까 이 우리 뭐 다른 게 중요하냐고 지금 우리 둘이 이렇게 꽂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항상 걷는 길이 있어요. 저희 집에 갔을 때 집이 가까운데 양지천을 이렇게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걷다가 그냥 빰빠밤 빰빠바바바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에 녹음을 이렇게 해놨었어요. 이게 봐봐요. 이렇게 진짜 생각이 나가지고 9월 3일 날 2018년 9월 3일 날 제가 갑자기 이 멜로디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음으로 노래 만들어야겠다. 그대여 이거 들리세요? 이거 들리세요? 그대여 나는 내일을 지나야. 이 음이 진짜 그만 하고 정리를 했긴 했지만 코드 찾아가지고 이제 하기를 시작했죠. 근데 사실 뭐 정확한 틀이 있진 않았었는데 그때는 멜로디를 막 쓰고 막 시작했던 것 같아. 내야 왜 그렇게 쳐다보나야 이거를 진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뇨리타 빰빠밤 빰빠바바바밤 이걸 너무 하고 싶어서 이거다. 우리 아이들의 에스닉 이 마지막 이 대미를 장식한 우리 에스닉 컨셉 노래는 바로 이 세뇨리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스 초코예요. 여기는 바로 저희 타이틀곡 세뇨리타 녹음 현장입니다. 언니 가지 마세요. 자 열심히 녹음을 해봐요. 짝짝짝짝. 자 지금 녹음하는 사람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수진입니다. 녹화되고 있어. 착하게 말해줘. 화이팅! 네, 그런 말 하지 마. 오해하신다. 화이팅! 다 좋은 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한테는 좀 더 편하니까 그 사람도 안 좋으면 저한테 티 낼 수 있고 저도 안 좋으면 편하게 더 티 낼 수가 있다 해야 되나? 아직 우리 모르는 게 많죠. 나 그대 뭐라 불러야 하죠. 아 너무 여기 아직 여기만 한번 봐봐. 아직? 소연아. 근데 만져 하고 숨을 쉬고 하고 바로 나 그대 이렇게 넘어간 건가? 아직 우리 모르는 게 많죠. 나 그대 숨을 쉬어도 돼. 쉬어도 돼. 돼 있는 것처럼 하면 쉬어도 돼. 근데 거기는 지금 저번에 한 것도 좋은데 그 아직 우린 여기가 좀 더 힘 있게 나와도 될 것 같아. 조금 빠르게 어쩜 바쁘게 뭐든 언니 그 조금 다시 찍어도 될까요? 야 틀린 거 같은데 지금. 맞아 근데 틀렸는데 제일 잘 나오긴 했거든. 다시 받아볼래? 어떻게요? 아니면 앞 뒤에 먼저 할까요? 아니면 앞
너가 하고 싶으면 받아도 돼. 제가 멤버들의 일단 특성을 아니까 이 멤버가 어떻게 했을 때 노래를 더 잘하는 줄 알고 그리고 더 좋은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I'm okay, I'm okay, I'm okay. 여기가 좀 더 끼가 나오면 좋은데 네. 언니가 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 네. 어떻게 하죠를 살려버리면 좀 노래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죠 뭔가 어떻게 하죠 뭔가 이렇게 네. 버리던데 어떻게 하죠 좀만 더 감정 넣어주고 그냥 love is so love is so 뭔가 여기 러브, 너무 love is so 이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세 개 약간 다르게 살짝 다르게 부를까요 Say love is you 몰라요 it is true 그냥 love is so love is so love is so 불러줘요 나를 소연이의 카메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들의 미연입니다 제가 3시부터 저희가 녹음 시작했는데 여기 계속 있으셨죠? 전서연씨 자 노래 어때요? 이번 노래는 말이죠 굉장히 뭐랄까 글쎄요 비밀이에요. 이거 어차피 노래 나온 다음에 나와요. 아. 아마도 세게 더 알고 싶어 봐주 목소리 좋은데 이 목소리를 앞에서 한 번만 불러봐 달라고 해볼까요? 높아서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언니 방금 이 톤으로 앞에도 부를 수가 있을까요? 앞에? 아 이 톤 주우 이 톤 네. 이거 좋은데 이거에서 조금만 세면 돼. 아나도 세게 더. 그 더는 나는 힘 뺐으면 좋겠어. 더를 좀 끼부리는 느낌으로 그리고 아나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나도 세게 더. 알고 싶어 봐. 아. 내야 왜 그렇게 가까이 와요? 저를 디렉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게 너무 불편해요. 저를 저는 제가 디렉 보면서 해야 되니까 아, 이거 괜찮나 안 괜찮나를 모르겠어서 아니 저 가이드 한번 듣고 가도 될까요? 아 가이드 한 번만 따라 부르고 가도 될까요? 네. 아, 이거 혹시 가이드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야, 왜 그렇게 쳐다보나요? 쳐다보나요? 왜 그렇게 쳐다보나요? 아, 왜 그렇게 쳐다보나요? 아, 이거 아닌데. 왜 그렇게 쳐다보나요? 아, 이거 아닌데. 그대여. 왜 그렇게 쳐다보나요? 여거 그대요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 마지막 저 딱 세 개 받고 세 개로 그거 해도 될까요? 지금 거 지우? 네. 아, 예, 여, 어, 예. 그냥 넌 나에게만 집중해봐 남들 눈이 중요한 걸 가득 품에 안아줘봐 이름 따위 몰라도 내 갖고 싶다 말해봐봐 사랑해봐 네. 자 저희 녹음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빨리 자, 가세요 네 아 수고하셨지 마세요 빨리 집으로 가서 빨리 쉬세요 나가세요. 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아, 여러 색깔의 곡들이 담긴 명반이에요.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앨범 프로듀싱을 해보고 싶다. 제가 수록곡을 다 만들겠다. 이번에 곡 전체를 만들겠다고 먼저 회사에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다 썼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희 팬분들이나 조금은 저희 앨범을 집중해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고 앨범을 다 이렇게 쓰게 된 것 같아요. 명반이고 싶어요.